선원 3명이 목숨을 잃은 한림항 어선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석 달이 다 돼가고 있지만 아직도 정확한 화재 원인은 규명되지 않고 있는데요. 해경은 기관실에 남아있던 기름 세척제 성분에 시동을 켤 때 불꽃이 튀면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어선에 불이 난 제주시 한림항.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곧바로 폭발이 일어납니다. 파편이 이리저리 튀고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펑 소리가 크게 나면서 하얀 수출물 쪼가기가 막 날렸다고 그게. 검은 연기가 먼저 올라오고 불길이 나중에 올라가. 해경은 출항을 앞두고 어선 점검 과정에서 첫 번째 시동이 실패하면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고 두 번째 시동을 걸다 불꽃이 튀면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폭발을 일으킨 인화성 물질은 기름때를 제거할 때 쓰는 세척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해경은 폭발이 일어난 기관실 현장 감식에서 불에 탄 세척제 두 통을 발견했고 시동 전 세척 작업을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국립과학사연구원도 어선 주기관이나 발전기 작동 과정에서 불꽃이나 전기적 스파크 등으로 기관실을 포함한 주변에서 폭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식 결과를 내놨습니다. 해경은 다만 어느 정도의 세척제 성분이 어선을 파손시킬 정도의 폭발력을 가지는지 등을 밝혀내기 위해 국과수의 추가 분석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해경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선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국과수 추가 감식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이농과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점차 학생 수가 줄고 있는데요. 최근 제주 이주 열풍 속에 제주시 조천읍 선을 분교가 학생 수가 늘어나며 27년 만에 본교로 승격했습니다. 박주현 기자입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남사르 습지인 선을 곧자왈 동백동산 인근의 작은 학교. 본교 승격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려 축하 손님들이 운동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지난 2011년 전교생이 16명에 불과해 폐교 위기에 처했던 선을 분교. 2015년 건강생태학교로 지정되고 이주민이 늘면서 학생 수가 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114명으로 늘었습니다. 결국 학생 수 감소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선을 분교는 선을 초등학교로 이름이 바뀌게 됐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개편됐던 선을 분교가 본교로 승격한 것은 27년 만입니다. 본교가 돼서 시설도 좋아졌고 그 프로그램 같은 것도 더 많아지고 더 좋아지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대도 되고. 선을초등학교는 인근의 동백동산과 선을곶을 활용한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마을 주민들도 교육활동에 참여해 다른 지방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학생들이 생길 정도로 입소문을 타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학교를 좀 보고 이 지역으로 이주하는 분이 많고요. 지금 저희 학교 구성원의 90% 이상이 이주해 온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마을은 뭐 집을 지어가지고 그 학생 수를 넓혀 나갔는데 선을인 경우는 이 생태 학교로 지정되면서 마을에서 교육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 학부모님들이 인기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본교로 승격된 제주 지역 초등학교는 4곳. 학교와 마을이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본교 승격이라는 기적을 이뤄낸 선을 초등학교가 농어촌 작은 학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
조금만 눈을 돌려도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데요. 제주에서는 벌써 핑크빛 억새가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10월 말까지 이 만개한 핑크뮬리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10월 말부터는 단풍도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늘에 구름 한 점 없고 가을 날씨에 핑크뮬리도 너무 예쁘게 펴서요. 가족들하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고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요즘 핑크뮬리와 길가에 핀 코스모스, 이 파란 하늘을 보면 발걸음이 저절로 멈춰지는데요. 개천절 연휴 기간에도 제주도는 쾌청에서 가을을 담기 좋겠습니다. 가까운 숲이나 바다로 나가서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낮에는 더워서 옷차림을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일요일과 개천절에는 낮 최고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면서 늦더위가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반소매 차림에 걸칠 수 있는 얇은 겉옷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제주 전 지역에서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안팎으로 선선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남부 지역이 27도까지 올라가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 해상에서 0.5에서 1m 안팎으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개천절 연휴가 끝난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늦더위가 꺾이겠고요. 화요일 오후부터는 제주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후반에는 낮 기온이 20도 안팎에 머물면서 선선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에서는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18명이 발생했고 오늘 오후 5시까지 14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도내 격리 치료자는 1,300여 명, 최근 일주일 확진자는 1,500여 명으로 전주보다 400여 명 줄었습니다. 한편 내일부터 입국 뒤 하루 이내 코로나19 PCR 검사 의무가 해제되고 다음 달 4일부터는 요양병원 등의 접촉 면회도 허용됩니다. 세금 먹는 하마로 불리는 제주 버스 준공용제와 관련해 운수업계 보조금을 대폭 감축하는 개선안이 제시됐습니다. 제주도가 공개한 버스 준공용제 성과평가와 개선방안 용역 결과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운수업계 보조금을 현재보다 22% 감축한 700억 원대로 줄이고 중복노선 70% 이상을 통폐합하며 요금을 100원에서 200원 올리는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5일부터 권역별로 6차례 공청회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제주시 노후아파트 33곳이 재건축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제주도가 공개한 2030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외도부영 1차와 건입동 현대 등 제주시 아파트 21곳과 동홍 주공과 성산 연립주택 등 12곳이 재건축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또 한림부 몽포지구 등 21곳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 예정 구역으로 1도 1동과 3도 2동 등 35곳은 재개발 정비 예정 구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14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심의 등을 거쳐 연말에 기본 계획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성명을 내고 오영훈 도정의 인사 참사와 폭주에 도민 우려가 크다며 예산 등 모든 분야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영훈 지사와 민주당이 도덕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인물에 대한 인사 강행 이유를 도민들에게 설명하고 최근에 인사 참사와 현안에 대해 공개 토론회를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제주 사회 갈등은 농어촌 지역이 도심지보다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 아젠토 피오레 컨벤션에서 열린 2022 전국 갈등관리 포럼에서 강권호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같이 분석하고 해안은 개발사업에 따른 갈등이 인구가 적은 중산가는 혐오시설 비중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강 위원은 갈등 사례가 지역 특성상 환경 이슈와 연관이 높고 단체 등과의 마찰로 고착화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제26회 노인의 날 기념식이 제주시 애양운동장과 서귀포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서 열렸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기념식에서 도내 어르신들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며 제주도정은 어르신들의 여가와 복지, 문화 프로그램에 적극 투자해
건강한 삶을 지켜나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우명창 대한노인회 서귀포 시지회 대정읍 분회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유공자 76명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제3회 서귀포 은갈치 축제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서귀포항 일대에서 개막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린 이번 축제에는 가요제와 노래자랑, 선상 낚시와 새벽 경매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은갈치 할인 판매 행사도 마련됩니다. 또 추자도에서는 제14회 참굴비 대축제가, 한림읍 옹포천 일대에서는 제6회 제주 밭담 축제도 모레까지 열립니다.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